새싹 손마상요입니다. 오늘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좋은 꿀팁 가지고 왔는데요. 일단은 연습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아요. 색소폰이 연습을 하는데 잘 안 늘어. 그럼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. 근데 효율적인 연습법이 있습니다. 효율적인 연습법. 첫 번째 효율적인 연습법 첫 번째는 내가 안 되는 걸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저음은 잘 눌려. 도레미파 솔라시도 레미파 솔라시도까지 잘 돼. 근데 레미파가 안 돼. 그러면 레미파만 연습해야죠. 예. 안 되는 걸 하는 게 연습입니다. 잘 되는 건 할 필요가 없어요. 어차피 잘 되니까. 안 되는 걸 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보통 안 되는 거는 그냥 나중에 하지 뭐 이러고 안 하세요. 예. 근데 고음도 마찬가지입니다. 고음 내는 것도 언젠간 나겠지. 절대 지금 안 나고 있으면 절대 나지 않습니다. 언젠가 날 일이 없죠. 예, 고음도 따로 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제 영상 찾아보시면 그 내는 방법들 많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연습은 안 되는 걸 하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노래를 연습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. 우리가 노래를 하는데 연주를 하는데 다들 사셨죠? 이게 책. 네, 책 리뷰 해드렸으니까 자 이렇게 악보가 있어요. 뭐 허공이라는 악보가 있습니다. 뭐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. 근데 내가 여기가 안 돼. 네, 여기가. 그러면 이거 연습하고 지나갈 필요 없어요. 이것만 연습해야죠. 잘 될 때까지. 네, 이것만 연습해갖고 잘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또 쭉 가다가 여기 안 돼. 그럼 안 되는 데만 끊어서 연습하는 거예요. 네, 연습을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래야지만 늘고요. 그래야지만 짧은 시간 안에 집중해가지고 집중해서 1시간 연습하시는 게 제일 좋지 집중 안 하면서 3시간, 4시간 뭐 이렇게 하셔봤자 별로 도움이 안 돼요. 그래서 동호회에 나가서 혹은 학원에 나가서 1시간 바짝 연습하시고 10분 쉬시고 또 1시간 또 바짝 연습하시든가 아니면 1시간을 집중해서 바짝 연습하시고 그 다음 놓으세요. 쉬세요. 반죽이 타고 놀고 근데 연습은 꼭 집중해서 1시간은 꼭 필요하다는 거. 그리고 내가 오늘 집중해서 좀 연습을 많이 할 거야 하시면 50분 연습 10분 휴식 요걸 계속 연결해 나가셔야 돼요. 50분 연습 10분 휴식 50분 연습 10분 휴식 이거를 뭐 계속 한다고 2시간 뭐 2시간 3시간 계속 60분씩 하고 있으면 지쳐갖고 더 못 풀어요. 집중력도 좋아지지 않습니다. 그리고 특별히 안 되는 날이 있어요. 연습이 오늘은 왜 이렇게 안 되냐? 어제는 됐는데 그런 날은 빨리 악기 접으시고 나가서 노세요. 뭐 콜라텍을 가셔도 되고 뭐 등산을 가셔도 되고 연습 안 되는 날은 좀 노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. 대신 연습이 잘 되는 날은 집에 가지 말고 연습하세요. 우리가 연습이 이렇게 초보 때는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되시고 나면 평지를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. 그러다가 갑자기 계단처럼 레벨이 올라가요. 근데 요 계단처럼 뛰는 걸 잡으려고 매일 연습하는 거잖아요. 그게 또 쌓여야 뛸 수 있는 거고. 어쨌든 그렇고 연습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연습은 왜 할까요? 여유를 갖기 위해서 합니다. 전에도 말씀드렸어요. 여유를 갖기 위해서 하시는데 우리가 연주를 하거나 연습을 할 때 꼭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. 25%씩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. 악보 보는 거 부는 거, 박자 구르는 거, 그러니까 발 구르면서 박자 맞추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. 요거는 운지 잡는 거. 그쵸. 우리가 요거 네 가지를 분산을 해야 돼.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해요?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악보를 눈으로 먼저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이게 우리 CPU가 100%밖에 처리를 할 수가 없는데 악보가 200%짜리가 들어왔어. 그러면 그걸 계속 읽어서 편하게 만들어야죠. 그래서 악보를 계속 읽어서 200%였던 걸 100%로 떨어뜨리고 50%로 떨어뜨리고 25%로 떨어뜨리셔야 돼요.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발구르기를 추가합니다. 발구르기. 예. 발구르면서 리듬이식 해봐야죠. 그럼 처음엔 또 힘들어서 버벅대고 안 돼요. 근데 그걸 반복하시면 얘도 100%에서 내려와서 25% 차지하게 되겠죠. 그 다음에 우리가 부는 거. 부는 것도 연습해가지고 25% 듣고 그 나머지 또 연습해서 운지 잡으면서 또 25% 듣고 요 기본적인 연습이 되셔야 요게 25%씩 갖고 있던 것들이 20%로 줄어야 또 20%짜리 뭘 넣을 수 있잖아요. 그럼 비브라토를 넣을 수 있고 혹은 뭐 텅잉을 넣을 수 있고 꾸밈을 넣을 수 있고 그래서 25%씩 만들어 놓은 기본 틀을 줄여나가시는 게 연습이에요.
그래서 안 되던 걸 잘 되게 하기 위해서. 예.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집중해서 연습을 하시고, 집중해서 연습하시고, 그리고 그 여유를 가질 때까지 안 되는 걸 반복해라. 예. 이 세 가지가 연습하는 데 기본입니다. 그래서 그냥 뭐 잘 되는 거 그냥 돌리고 반주기 타고 놀고 하는 건 전혀 도움이 아니에요. 그냥 워밍업만 되는 거죠. 더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것만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. 네, 안 되는 걸 연습해야 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연습을 좀 더 연습하기 지겹고 힘드시잖아요. 근데 내가 몸이 바뀌려고 할 때 진짜 더 하기 싫어져요. 그때 요거만 넘어서면 내가 잘 불게 되겠구나. 요거만 넘어서면 내가 안 되던 게 되겠구나.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.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연습을 했거든요. 그래서 집중해서 연습하시는 거. 집중하시고 연습하셔서 여유를 갖는 섹스폰 라이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마성용이었고요. 저는 또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